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3월 23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이 하락 하루 만에 다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미국 시장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어저께 요 근래 계속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그 제롬 파월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0.5% 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요.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파월이 발언한 내용 중에 신속하게라는 단어를 썼다고 하네요. 그러면 결국 5월, 6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제임스 블라드도 올해 3%까지 금리 인상을 언급했던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은 메리 데일리라는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완화책을 제거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다 투자은행들인 골드만삭스와 UBS도 발언을 하는데요. 5월, 6월 달에는 0.5%의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장은 이제 0.5 BP의 금리 인상을 당연시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주가는 약간 흔들려야 정상이죠. 왜냐하면 긴축으로 가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어저께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1979년부터 81년 사이, 그다음 2004년부터 2006년 사이에 금리 인상 시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공통점은 고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상을 했다고 했죠. 그때 1979년부터 81년 사이에는 CPI가 10%였고요. 그 다음에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CPI가 3%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7.9%죠? 아마 다음 달 4월 10일경에 발표되는 거는 8.5에서 9 사이가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데도 그때 그 모습, 그러니까 긴축하는 모습, 금리 인상이 그때 진행이 됐을 때 문제가 된 거는 경기 침체가 따라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기 침체가 따라올지 안 올지를 그걸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롬 파월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0.25를 금리 인상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미국 경제가 금리 인상으로 경기 침체를 가져오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처럼 이 경기 침체가 올지 안 올지를 확인하는 법이 뭐냐면 장단기 금리예요. 장단기 금리. 2년물하고 10년물에 역전 현상이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 지금 현재 2년물과 6년물의 차이는요, 0.20밖에 안 차이 납니다. 만약에 5월달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0.50BP를 하게 되면, 이건 100% 역전이 나는 거예요. 이 역전이 나면, 일반적으로 1년에서 2년 사이에 침체가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2.33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미국 시장이 상승하는 거를, 옳은 건지에 대한 의문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죠. 그럼 오늘 미국 시장을 올릴 만한 재료가 있었을까요? 한번 쭉 찾아봤더니 이게 있습니다. 나이키가 분기 실적이 예상치 상회했다. 뭐 이런 뉴스를 보면서 주가를 상승시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알리바바가 자사주 매입 규모를 250억 달러로 확대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들이 생각했던 것들, 어떤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재료가 시장을 좀 방어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하나는 나스닥이 좀 많이 상승했잖아요, 기술주가. 골드만삭스가 처음으로 가상화폐 옵션 거래를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기술주를 약간 끌어올린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재료 중에서 호재보다는 악재가 널려 있죠. 우크라이나 사태도 아직 뭐 협상 진행이지만 결과가 쉽지가 않아요. 마리우폴을 점령을 하고 마리우폴 국민을, 그러니까 마리우폴에 사는 그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러시아로 이주시켰다고 하죠. 그런 것들 보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가 생각하는 협상으로 마무리될 그런 상황이 아닐 거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어떤 식으로 해결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쓰고 있습니다. 시장 모습을 좀 보면요. 다우는 0.74%, 나스 1.95% 상승했네요. 기술적으로 접근해 보면 월봉은요, 뭐 그냥 별큰 의미 없어요. 25에서 지지력이 보이고 있고 있지만 저는 이게 분산으로 보거든요. 이게 분산.
이게 분산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거는 지지력이 있을 수 없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주봉도 지금 올라왔지만 사실 여기 굉장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이게 어떤 모습으로 자리매김할지는 이번 주다 지나가 봐야 합니다. 근데 되게 어려운 자리다라는 거. 일봉으로는 일단 60주선을 걸쳤죠. 60주선 걸쳤습니다. 이거 60주선을 돌파한 게 아닙니다. 걸치고 끝난 상황이죠. 나스닥은 아마 60주선을 약간 돌파했을 것 같은데요. 네, 걸치고 끝났네요. 결국은 어저께 제가 60주선 걸치는 문제, 그러니까 걸치는 얘기를 해줬었는데 일단 걸치고 끝난 상황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60주선까지 온 나라는 두 나라입니다. 미국, 일본. 그리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상승이 60주선을 돌파하고 끝난 게 아니라 60주선을 다시 와서 끝난 정도가 전부였다. 일반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하다 되돌리게 되면 60주선까지 돌리고 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까 제가 다우의 주봉 차트는 정말 어려운 차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밤 이후 미국 시장의 흐름을 한번 더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원달러에요. 어저께 원달러가 장중에요. 1223원까지 갔다가 1217원인가에 끝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어저께 뉴스를 쭉 검색하다 보니까 정부 환율 개입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왜 개입을 할까요? 만약에 더 올라가면 수입 물가가 너무 커지 문제가 되죠. 그러면 결국은 무역 수지에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적절한 환율이 사실은 1050원 정도가 맞죠. 그 환율이 우리나라는 수출도 수입도 아주 좋은 환율이 1050원, 1070원 사이입니다.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1200원이니까 이게 저 올라가게 되면 수출은 늘어도 수입이 안 되죠.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 원자재가 없기 때문에 원자재를 다 수입해서 가공해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더 올라가는 거는 수출 기업에 좋을지 몰라도 수입에 대한 적자 때문에 손실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걸 막 방어를 한것 같아요, 느낌상으로. 그럼 이게 계속 방어가 되겠느냐? 지금 환율하고 주가가 너무 맞지 않아요. 환율이 1207원일 때 우리나라 시가 2591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환율이 지금 얼마냐면 1217원인가 그래요. 1218원. 오늘 새벽에 끝난 원달러 환율은 1217원인가에 끝난 걸로 체크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밀려서 끝났는데, 1217원이면 2591이 1207원이었으니까 그거보다도 10원이 높은 거잖아요. 근데 지수는 2710이니까 지수는 어느 정도 벌어진 거냐면 최소한 150포인트 차이가 생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생각이냐면 환율과 주가는 결국은 수렴을 할 건데 어떤 식으로 수렴할지 봐야겠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환율이 그러면 내려올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환율이 내려올 수 있겠냐? 환율 내려오기 쉽지 않을 거예요. 이유는 제가 몇번 말씀드렸는데, 해외에서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해외에서 금리 인상을 하잖아요. 중국은 뭐 통화 정책을 뭐 완화하겠다라는 뭐 분위기가 있지만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고 있거든요. 금리 인상을 하면 우리나라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잖아요. 환율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을 흔들지언정 추세를 반전시킬 수는 없다가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 특히 올해. 올해만큼은. 왜냐면 올해 연준이 3%까지 올린다고 했기 그러니까 연준이 1.9%까지 올린다고 했는데 저기 뭐야. 제임스 브라더 같은 경우는 3%까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1.9만 올라가도 원달러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환율 개입을 만약에 한게 맞다면 이거는 제가 볼때 실수다.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자율에는 맡기는 게 맞아요. 자율에 못 맡기면 우리나라 MSCI 가입 어렵습니다. 자율에 안 맡기면 어렵습니다. 내비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봤을 때좀 우리나라 시장이 뭔가 잘못된 상황이다. 뭐 이런 해석을 좀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저께 2700을 또안 차겠어요. 탈환했어요. 안착이 되느냐 이 싸움이 되겠죠. 안착이 될까? 어렵 수 있다고 봐요. 물론 지금 미국이 60주선 갈때 우리나라도 60주선을 향해서 가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겠는데 갭 상승이 1.4% 지나가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큰걸 두고 가는 경우는 없어요.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 시기에 있다라는 거고요. 어저께 그 뉴스 나온 것 중에 그새 정부에서 50조 추경 얘기가 있었고요. 또 하나 뭐냐면 DSR 완화를 한다 뭐 이렇게 했어요. 지난번 LTV는 완화할 생각인데 DSR이 완화가 안 되면 말짱 꽝이거든요.
그러니까 DSR도 완화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게 뭐 1주택만을 위한 건지, 그래도 1주택 팔고 또 새로운 주택을 가려고 하는 사람 쪽에서는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부분도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일시적 2주택이 저기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진행이 됐을 때 우리나라만 미국 일단 자금을 좀 푼다 그래서 미국과 다른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을까? 얼마나 다른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을까? 이 생각 해봐야 되겠죠. 그건 일시적일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긴축을 안 하면 모를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러한 정책을 지금 안 쓰고 올해 지나고 쓰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년에 미국이 금리 인상 3%를 넘게 했는데 혹시 침체가 와요? 지난번에 1979년이나 81년도 그 2004년 2006년에 금리 인상 고인플레이션 한 다음에 침체가 왔잖아요. 그다음에 돈을 다시 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그냥 내비두고 내년 초중반에 다 가는 거죠. 그러면 내년도에 혹시 미국이 침체가 됐을 때 금리를 다시 인하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때 동시다발적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주가가 아주 급등할 수 있죠. 그러면 시장 한 1년 동안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러한 어떤 시간적인 갭을 두고 재료를 썼으면 좋겠다는 게제 생각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지금 아마 뭐 당장 새 정부가 뭐 시장 분위기 바꾸기 위해서 한다? 시장 파급 효과가 한계가 있을 거다. 한계가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세 뭐 이런 것도 다 연말 지나가면서 내년 초중반에 딱 지나가면 제일 좋은데, 시장이 그걸 기다려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은 재료는 언제 쓰느냐의 싸움이죠.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긴축 기조이기 때문에 재료빨이 별로 없을 거다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시적일 거다라고 봤을 때2700 안착이 쉽지만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단 오늘 어저께 돌파가 끝났는데 오늘도 아마 미국장에 올라서 또 돌파 시도를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다 뭐 이런 생각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